자, 문법 파트 핵심 체크 문제 풀고 본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라. So, I visited. 내가 방문했단 얘기죠. The British Museum. 영국 박물관을. Which is in London이죠. 그리고 그것은 런던에 있다. 이렇게 될 거고요. Which는 and 뭐 the British Museum 잡아서 it 이런 식으로 바꿔 쓸수 있겠고요. that은 계속적 부분에 쓸수 없으니까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hris only blames 비난하다 뭐 탓하다 이런 뜻이죠. Okay, his colleagues 그의 동료들을 colleagues 동료들 크리스는 오직 비난 탓합니다. 그의 동료들을. 그 다음에 앞문장 요게 이제 조심해야 될 문제죠. 요거 이게 그의 동료들이 그의 사장님을 화나게 만든다가 아니고 앞문장 전체가 makes his boss angry죠. 그래서 이거 문장 전체 이시고 그것은 선행사 his colleagues가 아니죠. 그의 동료들이 그의 사장님을 화나게 만든다가 아니고 Chris only blames his colleagues.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선행사가 his colleagues가 아니고 문장 전체죠. 그렇기 때문에 which가 정답이죠. Which makes his boss angry. 게다가 여기에 이제 makes만 봐도 알수 있어요. 선행사가 his colleagues는 복수인데 지금 여기 makes 주격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고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his colleagues가 아니니까 Chris only blames his colleagues. Chris는 항상 그의 동료들만을 탓합니다. 그리고 Chris의 이러한 행위가 makes his boss angry 해야 되니까 and 이시죠. and 이시고 it은 문장 전체를 잡아왔다라는 거. 오케이. 괜찮은 문제네요.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뭐야? 관로 안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라. It is true. 사실이다. That some birds can't fly. 어떤 새들이 날수 없다는 것은 자, if는 만약이란 뜻도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는 인지 뭐 어떤 새들이 날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다. 뭐 타자나 닭 같은 거날수 없다라는 거 사실이다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완벽한 문장을 지금 Some birds can't fly 완벽한 문장이죠. 문장을 is로 바꿔 쓸수 있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이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it is a thought. 자, 이거 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It is a thought가 아니고 이게 생각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생각이다가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Mom fell in love with daddy. 엄마가 아빠와 사랑에 빠졌다. 20 years ago, 20년 전에. 엄마가 아빠와 사랑에 빠졌을 때는 아닐 거고, 엄마가 아빠와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 20년 전에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뭐, 이거보다는 true, 이런 걸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It is true. 사실이다. 엄마가 아빠한테 20년 전에 사랑에 빠졌다는 건 사실이야.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It is a thought가 아니고, 생각이다가 아니고 사실이다 여기서 좋겠고요. when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주어를 지금 할수 있는 건 아니죠. 문제가 조금 이상하네요. 좋은 문제 하나 나오고 이상한 문제 하나 나오고 이랬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수업. 자, 그래서 142쪽. 먼저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형광펜으로 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표시하시기 바래요. 자, 일시정지 하면서 형광펜으로
형펜 같은 것으로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표시하세요. 이렇게고요. 또 이렇게입니다. 일시정지 표시하시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일시정지 표시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표시 다 했죠? 시작하겠습니다. 색깔이. 자, English words of foreign origin. 외국의 출처를 가지고 있는 외래어인. 외국에서 온 영어, 외국에서 온가 뭐 스페인어나 독일어나 뭐 힌두어나 이런 것들로부터 온 것들이 쭉 나오죠. English words 뭐뭐의, 그래서 foreign origin의 English words, 영어가 된 것들, 영어 입장에서 외래어들입니다. 자, 뭐 origin 같은 경우에 이거에서 뭐 origin도 있고 original도 있고 또 originally도 있죠. 그 다음에 originate도 나오죠. originate from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뭐이 자리에 여기 빈칸으로 처리했을 때이 자리가 origin 자리인지 original 자리인지 originally 자리인지 originate 자리인지, 명사올 자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니까 origin이라는 명사형이 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English has often borrowed words from other cultures or languages. Here are some examples of interesting stories. 이런 문장입니다. 예, English가 자주 차용해 왔다, 빌려 왔다 이 말이죠. 단어들을 from other cultures or languages, 다른 문화나 또는 다른 언어로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s borrowed라는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냐? 딱 봐도 계속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상 전체 내용이 영어가 다른 other cultures나 language로부터 words를 often borrowed, 자주 빌려왔다, 차용해왔다는 얘기는 지금도 현재도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영어에서 다른 외래어들을 차용하고 있죠. 뭐 김치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최근에 들어간 거뭐 태권도 이런 것들. has borrowed words from other cultures or languages죠. 그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니까 계속 적용법이고,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 완료가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빈도 부사 위치는 not 들어갈 위치니까 hasn't borrowed 할 테니까 often의 위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orrow A from B가 사용됐습니다. borrow A from B 하면 B로부터 A를 빌려오다라는 뜻이겠죠. 전치사 빈칸 처리돼 있을 때 정확한 from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 here are some examples with interesting stori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다란 얘기죠. 여기 있다. 몇 가지의, 몇 가지 예는 예인데 뭐를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차용하는 과정에서 좀 흥미로울 만한, 흥미를 돋굴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몇 가지 예를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어질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example들을 보겠다. example은 example인데 어떤 with interesting stories,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자, 뭐 여기 형광펜 해놓은 이유, here is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 some examples라는 복수형이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here are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뭐 here are 나왔으니까 여기 복수형 나온 거 서로서로 잘 맞아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그다음 with은 여러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진, 그 다음에 뭐뭇을 사용하여 중에서 뭐뭇을 가지고 있는 이라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살펴보면 with은 examples가 선행사 사물이고 그다음 복수죠. 그래서 which have로 바꿔 쓸수 있겠죠. that have나 here are some examples which have interesting stories. 그 다음에 뭐 이건 맨날 봤을 겁니다. interested 같은 이상한 형태 보면 안 되겠죠. 뭐 여기에 이 부분에 똑같은 표현을 interested를 굳이 쓰고 싶다면 이렇게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OK,
Okay, here are some examples which you may be interested in. 요 정도 가능하겠죠. Here are some examples. 몇 가지 예가 있다. 얘는 얘인데 여러분들이 뭐할 만한,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이렇게 같은 의미 전달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해석상 흥미를 돋구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예가 있다니까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ing형 조심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뭐 도입 부분 두 문장인데 간단하게 영어가 has often borrowed words from other cultures or languages고 그 다음에 here are some examples of with interesting stories. 뭐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그런 구조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니까. 오케이. 요렇게 뭐야? 글씨가 안 써지냐? 요렇게 처리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오리진의 형태, 오리진인지 오리지널인지 어떤 형태가 와야 할지 주의하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English words죠. English words. words인데 무엇의 of foreign origin 있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차용해 왔다. 오케이, 그래서 빈도 부사 위치 시제가 무슨 시제 이런 거뭐 그다음에 뭐 컬처나 랭귀지 복수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other 뒤에는 복수 문장 복수 컬처도 복수형 랭귀지도 복수형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English가 has often borrowed 해왔다. 무엇을 words를 그다음 전치사 from이죠. 로부터 from other cultures 복수형 or languages 복수형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시제가 뭐다라는 거, 빈도부사 위치, borrow A from B, 그 다음에 other 뒤에 복수명사, 복수명사 이런 점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여기에 몇 가지 뭐를 가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몇 가지 예가 있다.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는 문장.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here are some examples였죠. some examples는 examples인데 여기 전치사 with interesting stories. 오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지금 선생님이 어떤 덩어리별로 하니까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심화 관련돼서 애반인데 잠시만요. 다른 학년 거고. 오케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오케이, 그래서 English words of 전치사 of 그다음에 foreign origin. 오케이, English has often borrowed words from other cultures. 무슨 볼수 있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치? 좀 바꿔야 되겠다. languages. 요거 다 비워놓지 뭐. S는 S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다음에 from도 선택하는 걸로 좀 해놔야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얘왜 1로 나오냐?